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7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주 오늘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거기서 거류하였다가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인이 거주할 것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어떤 자이냐라는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라고 말해요.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별도였어요. 이 열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다 나누어졌지만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나눠주지 않고 각 지파에서부터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게 했어요. 자기 받은 기업에서 성들과 들을 레위인에게 주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가 유다 지파 중에 속한 유다 사람이면서 거기서 살던 레위인이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들이 가진 기업 중에 속해서 일을 했던 레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것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7절에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다른 형제 지파들은 이 레위인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호와의 기업인 레위인을 섬길 때 너희들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4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레위인을 섬기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고아와 과부들이 다 그들과 함께하는 지파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다지파 중에 속해서 유다지파가 준 성읍과 들에 거하는 레위인은 그 유다지파가 섬겨야 하고 또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 유다지파 중에 속해 있었던 이 청년 레위인이 거류할 것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은 그가 거기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레위지파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은 것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사는데 궁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돈을 벌러 나가고 주말 목사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사모님들이 돈을 벌어서 그거를 대느라고 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병도 들고 심령도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교회가 오늘날 가진 병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만 전혀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레위인을 섬겨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있지만 그 외에 누구도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그 10의 1을 들여서 섬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 당회장 목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그 10의 1을 받아야 되고 또한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도 그 10의 1로 또 배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10의 1을 성도들이 잘 드리지 않으니 교회가 물질이 없으니 또한 그렇게 드리지 않으니 또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니 이런 모든 악순환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미가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미가에게 이르러서 온 그 레위 사람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미가가 어떻게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그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니 참 잘하는 거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지파인을 향해서 값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레위지파인은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레위지파인이라고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인이라고 무조건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레위지파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고 미가가 돈을 딱 정해요. 돈을 정해서 자기 집에 복을 받고자 하여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가 레위지파였어요.
제사장 하는 업무를 자기도 하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하였지만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는데 제사장 직분을 구함으로 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 있으면서 한나를 축복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니라. 제사장이 된 자가 범한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들의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이 시키신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이. 그리고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들로 길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에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그들 가정에 남자가 다 끊어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더 이상 제사장이 없게 됩니다. 홈느와 비느하스라는 그의 아들 두 아들도 죽고 그날 같은 날 엘리도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언약궤도 빠앗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날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예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고 제사장의 그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며 주신 예법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35절 말씀에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실한 대제사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세운 인간의 제사장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결국 이와 같이 레위 지파도 제사장으로 앉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만 일해야 되는 자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의 자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믿는 자예요. 다 제사장인데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에베소서에 오중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것을 가지고 남자만 제사장이고 여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레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은 다 레위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레위인이 되어졌고 아론의 후손만이 그 제사장이 되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고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끔 맡긴 직분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직분은 다르지만 그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에 동일하다. 이런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규례와 법도를 주고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둘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는 것처럼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가가 레위지파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값을 정했어요. 은 열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집에서 먹고 뭔가 먹을 걸 주는 것 같고 뭔가 풍요롭게 주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분명히 말한 건 십일조를 그에게 주고 그에게 또한 거할 성읍을 줘야 돼요. 자,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 청년 레인이 먹을 게 없고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지만 그가 어디에 이르렀던 간에 그 레위인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땅에 있는 다른 레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 지경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지만 미가의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되는 땅을 주어야 되고 그 거하는 들에서 자기의 거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섬기도록 준 것으로 먹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 지경에 레위인도 없고 또 그들에게 준 땅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된 모습,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3장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세워진 목자들이 또한 그 선지자 시대 때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3장 6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의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내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와 내 가정을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미가가 행한 잘못된 일이고 그 레위인이 거기서 내가 너희 집에 복을 빌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한지 듣고 그 일을 행하리라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허탄한 말, 거짓된 말, 이런 거짓된 점괘들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된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 레위 청년이 미가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레위 지파인으로서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떡을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그 떡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거짓 것을 고지 듣는 백성들, 이 우매한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고 거짓 것을 따라가서 그 영혼들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 이 백성들도 문제이고 제사장이 된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주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고자 하는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유명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읽는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진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참 선지자여 참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마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잘못 전하는 것, 평안이 아닌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말하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육체의 유혹을 따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뭔가 정말 하나님 복을 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냐를 우린 점검해봐야 하는데 그 점검을 무엇으로 비교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주의 종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양무리를 치려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양들을 칠 때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그들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고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은 어떻게 가난자와 고아와 과부와 얽매인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자가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직분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값을 정해서 제사장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져요? 값을 정하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처빙할 때 값을 정합니다. 값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거할 집을 줘야 되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10의 1을 드려서 그 10의 1로 그가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은 대로 좋은 것, 자기네들이 얻는 좋은 것들은 레인들하고 반드시 나누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미가와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되어진 인물들이 얼마만큼 병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미가가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해놓고 나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기를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건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그들이 청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면서 의롭다 함으려고 어는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얘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로 의롭다 하게 하셨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구제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볼 때 옳다고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보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길을 왜 예수님이 택하셨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머리가 돼서 잘 나가고 창창 잘 나가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 길을 나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을 택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부자 돼서 잘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돼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라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왕궁에 가서 왕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 고통하는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걸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에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당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그 의로 살고자 할 때에 내게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물질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십니다. 내 모든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셔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 그분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내 욕심이나 어떤 육체의 정욕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느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는 그것을 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신 생명만을 사모하고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 쓰고자 하시는 대로 그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십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도 복을 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그때 딱 대두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사무엘. 하지만 엘리는 그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그 자자손손이 죽어서 하나도 남은 다시는 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사무엘의 아들들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아서 왕을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써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될 때 정말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이 잘못 가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미혹됨이 없이 바로 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미가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된 한 레위 청년 그와 미가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른 믿음 바른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오직 내 의나 내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의를 가진 자로서 그 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고 말씀 바로 붙잡고 바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획하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분명하게 잘
잘 알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